안녕하세요. 뮤드 제이미포입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맞게 Y2K부터 시작해서 아주 난리더니 요즘은 라떼 그 청순의 대명사 아오이유 아시나요? 아오이유님 같은 그 시절 바이브 그 모리걸이라고 한대요 요즘은. 눈을 따라잡기에는 뒷꽁무니가 빠지다 못해 진짜. 근데 나사도 빠지고 있어요. 아무튼 요즘은 또 모리걸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모리걸은 무엇이냐? 속성감에 들어갑니다. 모리걸은 숲속에 살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분위기에 그 빈티지하면서도 내추럴한 느낌이 드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데 솔직히 그 분위기 얼굴빨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이목구비보다 이 모리걸은요 스타일링이 핵심입니다. 즉 특징만 잘 알면 우리도 그 분위기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핫한 모리걸 같은 분위기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냐, 이 제이미가 메이크업부터 헤어, 패션, 분위기까지 제가 속성가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너무 길었으니까 렛츠고. 메이크업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렌즈 같은 경우에는 모리걸 바이브를 표현하고 싶어서 투명 렌즈를 정말 오랜만에 껴봤는데요. 투명 렌즈는 좀 아직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티가 안 나는 그런 렌즈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모리걸 바이브가 청순함인데요. 그 청순함의 핵심은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 표현이에요. 피부가 예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슬픈 팩. 그렇지만 저는 기미와 주근깨 때문에 깨끗한 피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치트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런칭되는 완전 초신상 듀젤리 마스터 쿠션인데요. 이 패키지가 아주 매끈하고 깔끔한 베이지 색깔에 조약돌처럼 생겨서 너무 큐트합니다. 제가 저번에 업로드했던 올영 랭킹템 영상에서 어미저 어떤 쿠션이 황금 피부과에서 결제 150만원, 200만원 갈기고 온 사람 마냥? 피부가 아주 예뻐 보이는 쿠션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근데 지속력이 아쉽다고 했었지. 근데 또 원래 쿠션이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다른 제지는 지속력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걸로. 근데 그 영상을 어뮤즈가 보고 예쁜 피부 표현을 살리면서 지속력까지 챙긴 신상 쿠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좀 너무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가지고 브랜드들이 절 미워하실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요. 진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신상으로 절 돈줄 내주시니까 모두에게 평화랄까? 사랑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쿠션 테스트 해볼 때 안 좋으면 추천할 수 없잖아요. 이거 바르고 나가면 오늘 뭐 썼어? 누군가가 물어볼 정도로 이 쿠션이 진짜 속부터 탄탄하게 광이 차오르면서 피부가 탄탄하게 그 차오르는 느낌으로 정말 피부가 맑고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일단 색상은 총 5가지로 나왔는데요. 19호부터 27호까지 다양하게 컬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텐 컬러는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아서 4가지 컬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컬러를 선택하실 때 그 소녀 느낌을 내려면 본인의 피부톤보다 반톤이나 뭐 많으면 한톤 정도, 두톤은 안 돼! 밝은 컬러를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오늘 저는 반톤 정도 높은 1.5 내추럴 컬러, 사실 이 컬러가 제 톤에 좀 알맞는 컬러긴 한데 오늘 제가 베이스 톤업 작업을 따로 안 해주고 바로 쿠션을 사용할 거라 1.5호를 사용합니다. 살짝 손등에 덜어내서 이렇게 쫙 찍으시고 그대로 펴 발라주시면 되는데 광이 싹 보이시지 뮤드? 탄나 진짜. 이게 진짜 촉촉한데 이게 잠깐 촉촉했다 빠진 쿠션이 아니라 들뜸 걱정 없이 쫀쫀하게 그 오래 유지되는 보습광이거든요. 그래서 건성분들이라면 정말 진짜 좋아할 쿠션입니다. 얘가 약간 그 촉촉한 쿠션 중에 이렇게 그냥 광만 주고 개기름 같아 보였다가 금방 무너지는 그런 밀착력 없는 쿠션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촉촉이 쿠션 진짜 안 쓰는 편인데 얘는 밀착력도 너무 괜찮고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면서 피부 요 광이 너무 예뻐요. 쿠션이 피부결 따라 쫀쫀하게 밀착되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겹 발라주면, 물론 약간 그 얇게 바르면 예쁜 민낯처럼 사기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레이어링 하면 커버력이 한 번 더 올라가요. 조금 더 화장한 티가 싹 사는데 진짜 쫀쫀하고 촘촘하게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피부가 그 세미매트 쿠션과는 전혀 느낌이 다른 매력으로 맑아보면서 쫀쫀하면서 내 피부 같으면서 하여간 피부과에서 진짜로 300만원 결제한 사람 마냥 겁나 좋아 보여. 사실 개인적으로 어뮤즈 측은 이 멘트를 싫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어뮤즈 측은 이걸 넘겨주세요. 사실 이 쿠션이 기존에 있는 듀젤리 쿠션 업그레이드 된 쿠션이란 말이에요. 훨씬 업그레이드 됐어. 그러니까 저는 듀젤리 솔직히 안 좋아했습니다. 듀젤리 쿠션은요 밀착력이랑 피부에 달라붙는 안정감이 조금
조금 많이 아쉽다고 느낀 쿠션 중 하나여서 촉촉이 쿠션 중에서도 안 썼는데요. 이 쿠션은 그냥 새로 나온 쿠션이 아니고 듀젤리에서 업그레이드 된 쿠션이 맞아? 싶더라고요. 너무 잘 나왔어 이번 쿠션. 그리고 커버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듀젤리를 원래 잘 썼던 미우분들이 계시다면 이 쿠션을 오히려 더 환영하실 수 있을지도? 근데 어뮤즈가 똑똑하네. 이거 8월 28일 날 런칭된다는 거는 가을을 노렸다는 거잖아. 그 환절기에 굉장히 인기 많을 쿠션이겠는데요? 약간 올영 랭킹 타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이건 깐달걀도 아니고 약간 수비드한 계란 같아. 그리고 여러분 이 쿠션이 황사나 미세먼지 방지 특허 제형으로 더 높은 보습력과 밀착력까지 동시에 피부를 이렇게 건강하게 보호해주는 쿠션이에요. 요즘 미세먼지 심한데 이렇게 피부 보호 기능까지 있으니까 말해 뭐해. 아무튼 이렇게 피부 물 막 씌운 것처럼 피부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 진짜 이 쿠션 너무 추천하고 싶잖아. 진심이야. 아오이유우님 머리결 사진 보면 살짝 그 필터 끼운 듯한 그 매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소녀스러운 피부 표현 다 해놓고 바삭하게 피부를 구워놓으면 안 되니까 투명 파우더와 브러쉬를 사용해서 최대한 얇게 브러쉬를 굴려서 많이 털어내가지고 피부에 광이 있으면 안 예쁜 부분들만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쉐딩은 너무 강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콧대만 좀 살려줄게요. 얼굴 외곽도 그냥 살짝만 이렇게 쓸어주세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설명을 해볼 건데요. 아우유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마실 때 보시면은 피부 표현과 마찬가지로 눈 화장이 정말 간소화, 최소화되어 있어요. 솔직히 아예 맹숭맹숭하게 돌아다니기 싫잖아. 그래서 눈 화장은 할 건데 대신 어떤 톤의 섀도우를 사용하냐면 깨끗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톤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살구 베이지 컬러, 뮤트한 브라운 컬러, 눈이 좀 칙칙하신 분들은 눈의 칙칙함을 잡아줄 수 있는 핑크기가 살짝 들어간 그런 말린 장미의 MLBB 음영 컬러를 원톤으로 깔아주시고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 막 빽빽하게 검정 라이너 그려주지 마시고요. 물탄 것 같은 음영 컬러의 라이너들로 딱 점막을 채워주시면서 눈꼬리만 살짝 내려주는 정도? 이 정도만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녀스러운 느낌을 내려면 애교살이 표현이 조금 도톰하게 들어가주시면 좋은데 아오이유님 사진도 보시면 애교살이 이렇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였는데요. 아무튼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애교살 부분에 아까 쉐딩 컬러로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 이렇게 도톰하게 잡아줬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고 올게요. 다음 뿅! 속눈썹 같은 경우엔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눈썹이 워낙 있으신 분들은 요즘 블랙 속눈썹 영양제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예쁘게는 빗어주시거나 투명 마스카라 같은 걸로 올려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속눈썹을 붙여주긴 했거든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 붙였어요. 아이돌 속눈썹처럼 빵빵 올라가는 거 말고 살짝 제 속눈썹을 뷰러로 정리해준 것처럼 보이는 속눈썹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속눈썹 메이크업을 너무 화려하게 제가 평소에 해준 것처럼 해주다 보면 머리결과 머리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인상이 조금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최대한 라이트하면 됩니다. 애교살을 쉬머하게라도 연출을 해주기 위해서 어뮤즈 애교살 볼륨 펜슬 핑크 발레리나 컬러 가지고 왔거든요. 라이트한 핑크 컬러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평소에 해주는 것처럼 애교살 전체에 막 아이돌 메이크업 마냥 칠해주는 게 아니라 손에 힘을 빼고 눈 앞머리에 옅게 살짝 한 번만 해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화사해지거든요. 사실 이게 애교살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작업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애교살을 광재로 만들어내는 편이라서 이 작업으로 좀 하이라이트를 줘야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고 올게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블러셔입니다. 아오이유님 메이크업을 보면 눈 화장은 많이 최소화되어 있지만 블러셔와 립으로 포인트를 주시거든요. 근데 또 블러셔가 막 존재감 있게 요즘 막 에스파처럼 딱 요런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고 그 경계가 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표현된 그런 뽀용한 느낌이에요. 근데 요런 느낌을 내려면 파우더 타입에 어느 정도 화이티시한 코랄, 핑크 계열, 피치 계열 요런 컬러들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저는 오늘 단델리온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웃으면 올라오는 요 애플존 있죠? 앞볼 쪽에 동그랗게 그 대신 콧구멍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동그랗고 일자 느낌으로 발색해 주시면 돼요. 혹시 라떼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오이유님 덕분에 그 슈에무라의 살구 컬러 블러셔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슈에무라가 그 블러셔로 진짜 한 닭갈이 챙겨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립 유님이라고 할게요. 이제 좀 많이 긴 것 같아요. 제이미 폴도 좀 이름이 긴 것 같아요. 갑자기 느꼈어요. 아무튼 립을 보면 매트한 립보단 그 여릿하고 뉴트럴하고 글로시한 립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치버니 컬러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데 투명한 피치 컬러거든요. 되게 맑게 여릿하게 올라오는 그런 피치 컬러. 살짝 흰기 도는 그런 컬러라 오늘 저처럼 그냥 원 컬러로 사용해주셔도 되는데 브라이트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베이스로 깔고 글로시 립 사용하셔도 되게 예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아무튼 이 컬러를 되게 청순한 그런 피치 컬러라 그냥 본인 입술 컬러에서 채도를 높여가지고 은은 청순한 바이브 낼 수 있는 그런 맑은 피치 컬러거든요. 이 수분광처럼 맑게 표현되는 이 광택이 되게 예쁜 틴트예요, 이게. 입술 겁나 예뻐 보인다, 근데. 근데 또 이 틴트가 오일감 같으면 특유의 무거움 때문에 흘러내림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 틴트는 그 무겁지 않아서 발림성도 좋아요. 이 틴트 지속력도 있는 편이다. 데일리하게 쓰기 좋고 술자리 아이템으로 가져가기도 좋고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오프 하이라이터 집어둬. 글린트 집어두세요. 진짜 은은한 하이라이터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불쌍하다 이제 너도. 디올의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4호 로즈골드가 얘가 진짜 은은하게 발리거든요. 얘를 게다가 많이 털어내서 코끝이랑 콧대 이 정도만 이렇게 살릴게요. 자 이제 눈썹 메이크업 말씀드릴 건데 눈썹은 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빈 곳을 채워준다는 느낌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펜슬 타입 말고 브로우 파우더 타입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저도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눈썹을 그려줄 거거든요. 중간 색깔 컬러 사용해서 슥슥슥슥 그려주시면서 퍼뜨려 주시면 되는데 모양도 막 화려하게 잡을 필요도 없고 내 눈썹 모양 그대로를 살리면서 빈 곳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슥슥슥슥 그려주시면 돼요. 눈썹도 그려왔고 속성강좌 끝!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챕터 헤어스타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헤어스타일은 제가 하고 온 거예요. 아우이 아이 부끄러워. 그 느낌을 내서 왔는데 컬이 막 안 똑같아도 되니까 그냥 굵게 굵게 연출하면 오히려 모리걸 느낌이 나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풍성하고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실 때 추천하는 아이템이 이 헤어 고데기인데 이 물결 고데기로 그냥 굵게 잡으면서 이렇게 한 뭉탱이 잡아서 연출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헤어가 연출됩니다. 이런 머리는 똥손이라 연출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귀여운 잔머리 연출하셔서 똥머리 같은 거 해주셔도 귀엽게 모리걸 스타일 소화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패션 속성가에 모리걸 스타일 연출하시려면 빈티지 그리고 필터 카메라로 찍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갱성적인 옷이거든요. 꽃인데 큼직한 동백꽃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잔꽃 있죠? 안개꽃같이 그런 잔꽃 무늬의 끝나시 원피스인데 롱 원피스예요. 여기다가 바지 같은 거를 레이어링 해줍니다. 여기다 또 위에 크로셰 니트 가디건이나 후드 약간 얇은 니트 가디건 같이 매치해주는 게 대표적인 모리걸 스타일이더라고요. 딱 붙는 스타일들로 레이어링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벙벙하게 롱한 기장감의 원피스, 롱한 기장감의 블라우스, 와이드한 바지, 그리고 와이드한 치마를 매치해서 살색이 살짝 안 보이는 제가 오늘 또 룩을 준비했어요. 옷을 하나 입고 올까요? 얍! 정말 처음 도전해보는 모리걸 바이브 빈티지 옷인데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친구를 한 명 섭외해서 빈티지 가게를 친구가 정말 열심히 이 옷을 쇼핑해줬어요. 아 레트로 헤드폰이에요. 애플 헤드셋 안 돼요. 이런 헤드셋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잔꽃 바이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것도 빈티지 옷이라 뭐 해당은 되나 봐요. 되게 화려하죠? 부담스러운 꽃이라 핑크 색깔 후드를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가려주면서 캐주얼하게 표현을 했고 레이스 롱스커트 보이시나요? 유규결 정석입니다. 아무도 내 반스를 볼 수가 없어. 이 위에 매치한 이 후드 가디건도 채도가 막 있는 팥핑크 막 이런 게 아니라 물 빠진 빈티지한 핑크거든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바이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크로셰 재질 옷을 준비해봤는데요. 크로스백도 크로셰 가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머리걸 룩의 포인트 레이어링, 레이스가 달린 이런 나시들을 같이 매치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스커트인데 빈티지한 데님 소재를 이렇게 매치해줬어요.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게 좀 민망할 정도예요. 솔직히 약간 필터카 나 계속 필터카메라라고 한 것 같은데 스노우인가? 제가 준비한 마지막 룩인데요. 빈티지샵에서 구매한 카라트 가방. 이거 좀 귀여워. 이거는 좀 잘 구했다 싶은 가방입니다. 굵은 끝나시 블라우스인데 보시면 얘도 핏이 벙벙하죠. 롱한 기장감의 블라우스거든요. 패치워크에 롱 치마를 이렇게 매치해줬어요. 위에다가는 무난하게 어디든 다 잘 어울리는 라이트 그레이 색상의 얇은 후드 가디건을 싹 입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어주시면은 또 모리걸 느낌 완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리걸 바이브를 원하실 미우들을 위해서 제가 에이블리에서 조금 봐놨던 모리걸 스타일의 쇼핑몰들도 더보기란에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모리걸 속성과의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메이크업부터 패션까지 우리 미우들이랑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 진짜 평소에 하던 스타일링과 180도 다른 스타일링이라 흥미로우면서도 이상하게 기가 빨리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어뮤즈의 신상 쿠션 8월 28일 어뮤즈 공식몰 올리브영 쇼룸 그리고 네이버에서 채널별로 다양한 런칭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원래 제품 런칭할 때 혜택이 엄청 많아요. 그 기념 8월 26일까지 어뮤즈 공식몰에서 이 신제품 듀젤리 마스터 쿠션의 기대평을 여러분들이 빨리 적으러 가야 돼요. 왜냐면 기대평 이벤트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벤트 요정 제이미가 신상이니만큼 어뮤즈 졸라서 미우들 써볼 수 있게 이벤트 받아왔거든요. 댓글 이벤트입니다. 진짜 미우들이 이거 꼭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벤트 내용도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걸 따라잡게 해봤는데 오늘 영상 개미 똥구멍이라도 유익하셨다 그러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까지는 안 바래도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 많은 재미 보여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제발 또 만나요. 제발 안녕. 안녕.